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겨레에서 지금 기사를 봤는데, 메뚜기 떼가 창궐한 탓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징계라는 거는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드문, 그쵸? 드문 손님, 아주 드문 손님, 분홍 찌르레기가 출연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분홍 찌르레기는 우리나라에 등장했다는 거죠. 중앙아시아 초원이 주서식지인 나그네세인, 철새인 분홍 찌르레기가 군산의 어청도에서 발견됐다. 야, 군산까지 왔다는 얘기죠. 북쪽에서, 그죠? 중앙아시아 초원이 주서식지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월 19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초등학교 운동장에 찌르레기와 함께 있는 낯선 새를 발견했다. 희귀한 철새 분홍 찌르레기였다. 기회를 놓칠 새라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나그네새는 철새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나그네새 죄송합니다. 철새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그네새는 그냥 잠시 들렀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기회를 놓칠 새라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다. 이게 분홍 찌르레기인가 봐요. 어우, 이거 진짜. 근데 예전에 여러분 제가 저기 유럽 찌르레기에 대한 건 올렸긴 한데, 영상을. 이거는 한번 처음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귀한 몸이라 그런지 잠시 모습만 보여주고 바로 날아가 버렸다. 근데 아쉽지만 만난 것만으로도 행운이다. 야, 이거 어떻게 그것도 그거를 또, 이 사람은 대기하고 있었나? 이분? 지금? 야, 신기하네. 분홍 찌르레기는 등과 몸 아랫면이 회색빛이 도는 옅은 분홍색을 띈다. 여기가 좀 분홍색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죠? 검은 머리 깃털이 풍성하지 않고 댕기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어린 개체다. 이게 여기가 아직도 풍성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어린 개체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홍 찌르레기는 군집성이 강하고 떼로 다닌다는 거죠. 긴 다리로 땅바닥을 걸어 다니며 곤충이나 떨어진 씨앗을 먹는다. 특히 메뚜기를 즐겨 먹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잡식성이다. 개방된 환경을 좋아하고 전기줄 앉기도 한다. 파란색에다가 여기다가, 그죠? 이렇게 돼 있네요. 번식기의 분홍 찌르레기 수컷은 머리에 긴 댕기깃이 있다. 그래서 흥분하면 깃털이 불어오르고 더 두드러진다. 그래서 겨울에는 댕기깃이 짧아진다. 그리고 깃털 안에 있는 검은 깃털은 가장자리가 닳아서 더 가늘어진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큰 무리를 짓는 분홍 찌르레기는 곡물과 과일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꽃피는 나무에 강하게 이끌린다고 하고요. 그러나 메뚜기 등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 야, 그래서 5, 6월 동안 메뚜기가 가장 많이 번성하는 시기에 번식을 한다. 그렇죠? 새끼들한테 이제 먹이려면 먹이가 풍부할 때 번성을 해야 되겠죠? 이 새의 서식지는 중국 신장이에요. 여기는 신장 저기죠? 아주 건조하고 황량한 지대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1980년대 메뚜기 떼로 골머리를 앓았다. 그래서 살충제를 살포해서 해충을 잡는 대신에 메뚜기를 잘 잡아먹는 분홍 찌르레기를 활용하자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공 둥지를 많이 설치해서 분홍 찌르레기를 유인한 시도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런데 이 새가 너무 번성하니까, 이 개체 수가 많아지니까 먹이 메뚜기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이제 메뚜기가 부족하니까 또 이제 새끼가 굶어죽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야, 그리고 어린 분홍 찌르레기는 머리에 짧은 깃털로 구분이 가능하다. 좀 어려 보이긴 한다, 그죠? 가을이 되면 어린 새도 어른 새처럼 등과 몸 아랫면을 분홍색으로 물들이지만 머리에 풍부한 깃털이 아직 부족하다. 분홍 찌르레기 암컷은 거의 한 살, 그 다음에 수컷은 거의 두 살이 될 때까지 성인 깃털이 나지 않는다. 분홍 찌르레기의 몸길이 22cm,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머리와 꼬리 날개는 광택이 있는 이제 이런 검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 등과 몸 아래가 분홍색이고, 허리 다리는 회색이고, 여기 허리, 그죠? 이런 거. 여기가 분홍색이란 얘기죠. 여기랑 여기랑, 그죠? 신기하게 생겼네. 그래서 어쨌든 분홍 찌르레기 번식지는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인가 봐요, 그죠? 초원지대랑, 그 다음에 반사막 지대, 몽골 북서부에서 중국 신장, 뭐 이런데 쭉서 남부, 러시아,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까지 볼수 있고, 월동지는 원래 인도와 열대 아시아인데, 저뭐 필리핀이나 뭐 이쪽에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쪽으로 왔냐? 그죠?
왜 휩쓸려 왔나? 분홍 찌르레기는 주로 초원과 개방된 농지에서 사는 새다. 메뚜기와 다른 곤충이 늘어나면 이 새의 서식지도 확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온 거는 메뚜기가 늘어나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럽으로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오, 서쪽으로는 저기 서유럽에 프랑스와 영국까지 뻗어나가기도 하나 보네요. 올해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에서 창궐해서 이란,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아, 이제 중국으로 퍼져나가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또 한국까지 온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반도에까지 온 분홍 찌르레기가 올해 부쩍 늘어난 메뚜기 떼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고요. 이거는 개똥집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주 보는 새 같은데? 이건 저희 집, 우리 집 근처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분홍 찌르레기는 2000년과 2002년에 발견된 이후 어청도에서 또 8년 만에 다시 발견되었다. 필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쓴 분은 해마다 여름철새 이동 시기에 맞춰 어청도로 향하지만 올해는 관찰된 소유 종류가 많지 않다고 하네요. 야, 신기하네. 야, 검은 머리 방울새. 야, 이것도 예쁘게 생겼다. 일단 뭐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좀 가다가 3월, 4월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버드워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뭐지 그 새들도 별로 없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계속 끈기 있게 하다가 5월달이 아니라 4월달에는 이렇게 그렇죠? 분홍 찌르레기를 촬영할 수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지. 끈기의 한국인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아, 그 어쨌든 이렇게 드문 새가 온다는 거는 정말 기쁜 일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야, 뭐 태풍 같은 거 휩쓸려 왔는지 뭐 비바람을 휩쓸려 왔는지 아니면 뭐 메뚜기 때문에 왔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기한 새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볼수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